원을 시작할 때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네, 그럼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여기 시청자들도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법정에 직접 들어가 볼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런 재검표가 법률용어로는 검정기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재판관이 들어오시면 대부분 따라 이제 그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서서 예를 표하고 다음 대판장에 앉으시면 다 앉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초기에 그 아주 그이 재판이 시작되면 그첫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재판의 뭐 이렇게 진행 방향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첫 부분이 좀 이렇게 좀 흐릿해지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첫 부분은 대개 재판장이 뭘 하고 인천 연수에는 첫 시간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뭘 가지고 싸웠고 그리고 대부분 그첫 부분에서 그냥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그냥 개표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증거 채택할 거냐 안할 거냐만 문제지 별 이야기 없더구먼요. 그 법정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시죠. 그 법정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일단 검증 기일에 들어가면 일단 문제가 사실 검증의 방식이 서면으로는 의견서도 냈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냈고 저기 영등포을의 경우에는 사실 서면으로는 전자개표기 돌리지 말고 수개표부터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자개표기의 그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은 표를 완전히 다 갈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상의 확인, 두께의 확인, 무게의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 더불어 맞습니다. 카이스트로도 육안으로 대조를 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정도 작업을 뭐 선행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자개표기는 먼저 돌리는 걸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또 소송 대리인 간의 회의가 있어서 그때 또 완전히 결정이 날것 같지만 일단 저희들 의사는 검증 기일에 재검표에 있어서 수개표를 그냥 먼저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검증 기일에 할때 어떤 식으로 할지 대법관과 원고 피고 간의 그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근데 연수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파일하고 QR 코드 부분에 좀 많이 초점을 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미지에 대한 전면적인 보장 이런 문제 때문에 좀그 소송 대리인 간에도 좀 갈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법관과도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천대엽 대법관이 상당히 좀 우호적인 태도로 나와가지고 재검표를 하는 것이 좀 낫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재검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증거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증거 재검표에서는 일단 그 전산 조작 이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두었었습니다. QR 코드 조작, 이미지 파일 조작 이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두었었는데 사실상 이미지 원본이 없어진 상태고 그리고 4.15 때 개표 때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재검표장에서 보는 투표지들이 언제 만들어진 투표지인지 언제 투표가 됐던 투표지인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좀 사실 부차적인 문제가 지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국민들이 관심사가 많이 크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 부정선거에 대한 재검표는. 그래서 촬영이나 사진에 대한 부분도 처음에 논의가 될 것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뭐 양산을에서는 그냥 거부가 바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양산을에 들어갔던 변호사님들 중에 이제 아무래도 경험 있던 변호사님이 없으셔서 그랬던 없습니까? 것 같고, 저희들은 그 부분은 반드시 따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조재현 대법관이 어제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에 고발됐는데 그게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거든요. 아니 명백하게 감정 대상인 표가 있는데 그거를 감정 대상물로 안 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이러면은 직권남용이죠. 직무유기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재현 대법관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사실 뭐
기피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근데 뭐 그런 갈등까지 초래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 월요일날 재검표에는 황교안 그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오시고, 이뭐 석동현 그 변호사님도 오시고, 그리고 최은택 변호사님도 오시고, 이런 차기한 변호사님도 오십니다. 어쨌든 나름 연배가 높으신 변호사님들도 같이 동석을 하시고, 그리고 대법관들한테 얘기를 또할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막무가내적인 일방적인 진행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때 뭐 양산을 해서 제가 그 과정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검표에 대한 촬영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은 법원이 바로 검증조사에 대법관이 그걸 거부한다고 얘기한다라고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체는 법원이 재판관으로서의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부정세력, 선거세력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두 다 이제 재판 초기 단계 대부분 다 검증 방법이라든지 촬영 여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함이 돼서 수개표나 이런 게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정말 우리가 이제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좀 법정 내에서 에이스급 그런 변호사분들이 들어가셔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따질 건 따지고 싸울 건 싸우고, 그렇게 이제 일종의 국민들이 주인이라면은 들어가 계신 분들은 에이전트 대리인이니까 좀 그럼요. 더 확실하게 싸워달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분통 터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같은 거를 완전히 어떻게 대법관이 그렇게 짓밟을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항의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오늘까지 여러 차례 지금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긴 그 울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고 또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 변호사님 지금 들어가시니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서 촬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구걸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을 그렇게 박탈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박사님, 너무 당연한 권리고요. 사실 저는 지금 원고 박용찬의 그 소송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그 국민들이 자기 주권이 희생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민들 앞에서는 대법관도 대법관이 아니거든요. 뭐 냉정하게 따지면 대법관 따위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주권이 제일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그 훼손되고 누구한테 유린되고 빼앗겼다라는 것이 지금 이미 다 드러난 상황인데, 이 드러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대법관도 공범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당연히 않아도 많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지금 해온 그런 행보 자체가. 그리고 이제 사실 양산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그렇게 상상이 충분히 가요. 대부분 그분이 60대 한 중반 정도 되고 대부분 거기에서 참관이라든지 그 이제 변호사분들이 대부분 연배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지, 뭐, 한 대로 그냥 다 해버리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되게 보면 좀 고압적으로, 나이 가지고 대부분 누르거나 지위가 누르지 않습니까? 그 지위 꼽박이 나이가 되니까,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그 다들 입 닥쳐라는 그런 식으로 진행됐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차규환 변호사든지 황교안 그런 후보께서 좀 일찍부터 나가셔가지고 나가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법을 아니까 함부로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지 또대로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황교안 후보도 이왕 이기에서 총대를 메시기로 하셨으니까 일찍 나가셔가지고 그냥 왜 사람들이 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우라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양반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함부로 법을 그냥 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이가 좀 든고 연조가 있는 그런 대법관님들이 같이 계셔야 그렇게 함부로 그냥 처신을 못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저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 진짜 그냥 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